제가 사실 이런 거를 오픈하는 이유는 내가 참 잘 살고 있나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돼요. 나만의 세상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. 질문이 그따위냐. 연애가 준 게만 지금 십몇 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웃기면 못 견디겠어. 여러분 저 건강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. 누가 봐도 아파 보이잖아.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자, 안재욱 건강합니다. 기다렸습니다. 안재욱 글을 만났습니다.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?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이곳 대구에서 네 이제 해마다 열리는데 이번에 7회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홍보대사를 맡게 됐어요. 무대에 오를 때마다 늘 긴장도 되지만 또 공연이 시작이 되면 대사님이세요? 건강하고 내가 오늘도 또 이 공연하는 무대 위에 살아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너무 즐거운 작업이니까. 뮤지컬은 팀이다. 안재욱은 팀을 사랑하고 정이 많기 때문에 후배를 챙기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 뮤지컬을 좋아한다. 뮤지컬도 뭐 후배들도 괜찮은 애들이나 챙기지 그냥 별로인 애들은 별로예요. 근데 다행히 괜찮은 친구가 너무 많아요. 아, 저 친구 좀 탐이 나는데 우리 뮤지컬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주고 싶다 뭐 이런. 손담비 씨. 하루하루 그 무대에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. 후배 챙기기 이전에 본인을 좀 챙기셔야 되잖아요. 별거 없었죠? 별거 있었죠. 악수 한번 하고. 네, 글쎄 말이에요. 올해 초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었죠. 꽤 심각한 상황이었죠. 이게 순간적으로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갑자기 쓰러지고 또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됐고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축하하는 의미로 또 부랴부랴 갔다가 도착한 첫날 쓰러져서 뭐 한 달을 원 없이 쉬었습니다. 병원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 달을 꼬박 누워있다 왔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들 의견도 거의 한 10%에 해당하는 굉장히 운이 좋은 굉장히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건강하게 살면서 회복하는 길만 이제 남았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지금 뭐 좋은 생각만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. 달라지신 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눈 뜨자마자 하늘에 감사드리고 다시 살게 됐음에 소중함을 느끼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. 사실은 눈 딱 뜨자마자 좀 화나고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. 왜 나에게? 왜 나한테? 뭐 이런 생각이 먼저여서 굉장히 오랜 기간 병원에서 누워있으면서 쭉 지나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나에게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거는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리도 되고 옛날에 생민이한테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그래서 하루가 좀 더 소중해진 거는 맞아요. 뭐 수술을 했으면 수술 자국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궁금증들도 있으실 텐데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막 많아요.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오픈하는 이유는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내시고 저를 보시고 또 희망을 얻으시라고 막 하는 거예요. 어느 날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도 같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안재욱 씨가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. 네, 네. 이제 혹시 방송 연애가 준 게 보시면 힘내시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안재욱, 밤에 네. 만났던 모든 자리 문화에서 낮에 커피숍에서 약속을 하고 네?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미팅을 이제 보통 이거 하면서 그럼 나중에 저녁 때 술 한잔 합시다 이걸로 약속을 정했던 모든 문화가 자연스러워요. 뭐 한 2시쯤에 커피 한잔 해요. 뭐 점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몸은 좀 많이 건강해지고 인생은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그래요. 안재욱 씨는 사실 어떤 진지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안 웃기면 못 견디겠어. 잠깐 안 웃기면 못 견디겠어. 안재욱에게 물어봐. 아, 좋습니다. 술에 관한 질문은 다 빼겠습니다. 네, 술을 완전히 끊으셨으니까요. 네. 빨리 건강해져서 끊어야죠. 다시 시작해야죠. 여자 싫어하시죠? 아니 왜요?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. 요즘 추가된 이상형의 조건이 혹시 있으십니까? 내 또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제가 왜 그런 자꾸 나이를 먹어가니까. 근데 신현준 씨나 저나 12살 정도 연하다고 해도 어린 나이가 아닐 거예요.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연기하는 모습 보여드릴 재밌어요. 수 있어요. 준비 잘 해놓겠습니다. 그래서 멋진 무대에서 또 브라운관에서 인사드릴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.